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프리티제이 공방분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은요. 약간의 사각, 둥근 사각 그런 화분인데요. 예쁩니다. 정말 예쁘네요. 자, 21번부터 연결을 시켜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실장님, 미안한데 나 그 돌림판 하나만 줄래요? 룩 돌림판 하나만 주세요. 그 흙 좀 털어주세요. 돌림판을 해서 보여드리면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우리 고객님들 저 얘기한 수국꽃을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쁘지요? 예쁩니다. 자, 예쁘지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제가. 자, 이렇게 하시면요. 자, 10cm고요. 자, 높이 사이즈 9.8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예쁩니다. 자, 수국꽃, 파란색 수국꽃에 하얀색 큐빅 스톤을 박아주셨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큐빅이 반짝반짝임이 이게 지금 햇빛이 없어서 표현력이 제가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근데 21번 너무 예쁩니다. 자, 지금부터 나가는 아이들은 자 5만원씩 우리 고객님들 단품이옵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은 제가 지금 21번과 세트를 지금 맞춰봤습니다. 근데요, 자 단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세트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돌려보시면은요, 이렇게 프리티 제이 공방분 이렇게 돼 있고, 자 밑에는 이렇게. 자, 우리 그 물구멍 시원하게 해서 내 다리가 이렇게 내 귀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짝의 유약 발림을 이렇게 약간의 빈티지하게 이렇게 발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 흙은 동영토를 쓰시는데 흙도 참 좋습니다. 자, 9cm 정도 나오네요. 자, 10cm 조금 못 되는 아이도 있고요. 이게 손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자 전부 다 수제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모양새가 다 똑같은 기계에 찍어낸 것처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냈기 때문에요. 소리 자체가 쨍쨍하니 이 소리가 이렇게 맑고 좋습니다. 쨍쨍쨍쨍쨍쨍 그러면서 자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 퀄리티 하나도 안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 색깔 발림을요 표현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자, 22번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23번이 빠졌어요. 자, 24번 하겠습니다. 23번은 자, 제 앞치마에 붙어 있습니다. 23번. 자, 이렇게 해서 자, 24번입니다. 24번은 이렇게 아까 얘가 무슨 꽃이랬더라? 아, 또 까먹었어요. 얘 무슨 꽃이랬더라? 모란. 모질이 같아. 아무리 봐도 모질이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실장님, 거기 위에 있는 번호, 저기부터 하면 돼. 46번부터. 자, 24번. 자, 9cm입니다. 아, 여기 입구 사이즈가, 자, 9cm고요. 나 높이 사이즈 9cm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보시면은요, 큐빅을 요 가운데다 이렇게 꽃을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요거 지금 햇빛이 안 비쳐서 요거에 좀 표현이 예쁘게 안 되는데요. 정말 실물이 예쁩니다. 반짝반짝반짝 너무 예쁜데, 진짜 예뻐요. 이 큐빅이. 얼마나 영롱하게 예쁘게 반짝거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자, 요렇게, 요런 거 하나하나를 요렇게 표현을 요렇게 주셨습니다. 꽃몽오리를 예쁘게. 자, 프리티제이 공방군. 자, 2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25번입니다. 25번은요. 자, 5만원입니다. 우리 분들. 자, 9.5cm입니다. 요거는 집에서도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자, 모란꽃입니다. 모란꽃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장님 모란꽃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입장 표현도요. 투톤을 이용하셔서 투톤 이렇게 색깔 발림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쁘지요. 자, 25번. 제가 이렇게 세트로 좀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지금 단품이에요. 우리 회원님들. 단품에 5만원씩 각각 5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또 36번이 왜 나오고 난리야? 바보 아니야? 자, 26번입니다. 번호도 몰라. 자, 9.5cm 조금 넘고요. 자, 요것도 꽃이 지금 얘하고 지금 27번하고 노란색 27번 꽃하고 요렇게 제가 맞춰봤는데요. 예쁘지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지금 35번하고 이렇게 맞출까 하다가 제가 35번하고 이렇게 맞출까 하다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 하나씩 맞추니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자, 26번
5만원이고요. 자, 27번 5만원이고요. 자, 입구 사이즈는 자 9.5cm, 26번은 9cm가 나옵니다. 예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28번과 29번입니다. 자, 요건 단품이에요, 우리 형님들. 자, 두 개 세트가 5만원이 아니라요. 각각 5만원입니다. 자, 28번 5만원이고요. 자, 9cm입니다. 자, 요 아이도 9cm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29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을 파란색으로 시원하게. 자, 이제부터 파란색이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어. 날이 더워서 그래요.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같은 경우도 요렇게 자, 큐빅을 가운데다 모아 붙여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 이 큐빅이 이 흰색과 이 파란색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8번 5만 원이고요. 자, 29번 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30번 어딨니? 야, 30번 어디 갔어? 30번. 자, 30번 찾아. 자, 30번 여기 있습니다. 또 수국꽃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30번은요. 자, 10cm입니다. 30번입니다. 자, 30번은 우리 고객님들 30번 보시면은요. 자, 30번 같은 경우도 자, 9.8cm에서요. 자, 도피 사이즈 9.5cm 나옵니다. 아, 수국꽃 예쁘게 표현해 주셨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물구멍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가볍습니다. 1000도가 넘는 데서 구워 주셨기 때문에요. 정말 쨍쨍한 소리, 요런 소리, 맑은 소리 나오면서요. 단단하게, 나 단단하게 구워졌어 하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30번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얘도 지금 30번하고 같은 수국꽃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큐빅을 요렇게 다 돌아가면서 요렇게 싹 와. 야, 큐빅감만 해도 이거 얼마야? 자, 눈 빠지겠습니다. 눈 빠지게 붙였을 것 같아, 우리 사장님. 자, 보시면은요. 자, 흰색과 요 핑크색을 요렇게 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요거를 요렇게 여기도 살짝 바르고 여기도 요렇게 살짝 바르고 요 명암을 넣으려고 요렇게 박아주신 건데 요거 지금 제가 햇빛 있는 데서 했으면 요 큐빅이 정말 표현력이 예쁘게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여기가 좀 앉아있는 자리가 저도 더워서요 살짝 그늘 찾아왔더니 조금 큐빅이 실물이 더 예쁩니다. 큐빅이 엄청 반짝거리면서 예쁜 아이거든요. 자, 31번 같은 경우도 10cm입니다 높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자, 9.5cm 정도 나옵니다. 자, 31번도 5만원입니다 자, 32번입니다. 32번도 수국꽃이고요. 장꽃으로 되어 있죠. 자, 9.5cm 나옵니다. 자, 장꽃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다육이를 식재해 놨을 때 다육이가 조금 깔끔한 맛이 있어요. 좀 깔끔한 맛이 있고 큰 꽃은 다육이가 멋있는 맛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개 다 좋다는 말이잖아. 지가 뭐 여기다 걸면 그렇게 표현하실 텐데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자, 제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2번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33번입니다. 33번도 자 수국꽃입니다. 예쁘지요? 얘는 수국 이파리를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아주 수국 이파리가 널찍널찍하니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9.5cm에서 10cm가 조금 못 되고요. 자, 9cm입니다. 집에서 쓰기 참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키핑장에 우리 매니아님들도 9cm에서부터 10cm, 11cm 사이즈 참 좋아하시죠? 자, 33번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얘는 모란. 자, 모란. 자, 9.5cm입니다. 자, 높이 사이즈 10cm입니다. 얘는 살짝 높네요. 자, 35번과 34번은요. 제가 아까 26번과 27번 보여드렸듯이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노란색과 노란색을 같이 묶어놨더니 조금 밋밋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을 묶어서 자, 34번 각 5만원이고요. 자, 35번 각 5만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디테일을 보시면요. 디테일도 이렇게 입장을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프리티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쁩니다. 요렇게 돌려놔도 예쁩니다. 자, 그리고 또 36번. 자, 36번은요. 37번과 같이 또 이렇게 같은 자, 37번 이렇게 목단. 자, 목단을 아니 모란. 모란아. 자, 바보 같아. 자, 9.5cm. 자, 이 정도 되면은 내 영양제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 영양제를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9.5cm고요. 자, 36번입니다. 아, 예뻐라. 예쁘다. 어쩌면 꽃 표현을 이렇게 주셨을까? 아, 이 흰색 발림을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여기 그 꽃술 있는 쪽에 요거 보조개 쏙쏙 들어간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전 너무 딱 마음에 들어요. 딱 마음에 들고 입장 표현도 너무너무 예뻐요. 자, 물구멍 시원시원하고요. 자, 그리고 화분이
땡 이렇게 땡땡땡땡 소리 나는 나 이 소리 너무 좋아.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거를 엄청나게 치대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수제화분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엄청난 손목 힘으로 치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터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게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개는 깨졌다고 우리 사장님이 짝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자, 36번이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지금 36번과 같은 사이즈를 같은 세트로 맞춰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쁘죠? 자, 37번과 36번을 이렇게 세트를 맞추면 예쁘겠지요? 자, 37번 각 5만원에 우리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38번과 39번입니다. 자, 38번, 39번은 또 이렇게 수국꽃으로 제가 세트를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단정하지요? 단정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이거 단정해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수국꽃을. 그리고 수국꽃은요,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어울리는, 그러니까 웬만한 꽃들, 다른 꽃 화분들하고 같이, 놔둬도 잔잔하니 예쁩니다. 그래서 이 수국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9.5cm입니다. 38번이고요. 자,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프리티제이 공방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38번이었습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 똑같아요. 자, 38번과 39번은 같이 세트를 묶어도 되겠지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9.1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 8.5에서 9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거는 자 38번과 39번 나란히 놓고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자, 40번과 41번입니다. 자, 40번. 제가요, 지금 둘이 세트를 묶어 놓으면 참 예쁘겠다 싶어서 단품이긴 해요. 자, 번호가 각각 나가죠. 지금 40번과 41번 각각 나가는데 둘이 얘네 둘이 세트하면 얼마나 예쁠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이게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 하나하나 자, 큐빅 하나하나를 붙여도 정말 돋보기 쓰고 붙여야 되는 그런 진짜 그런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표현력이 예쁘죠. 저도 지금 50대 초반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돋보기를 쓰고 글씨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큐빅 이거 붙일 때요. 본드 자국, 본드 하나 이거 덜 흘리게 하려고 이거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요. 이 본드 자국이 또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또 조금 덜 이렇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자, 10cm입니다. 자, 40번 10cm고요. 5만원입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40번과 세트를 하면 이쁘겠다 했던 아이입니다. 자, 10cm고요. 높이 사이즈 9.5cm입니다. 41번이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42번은 지금 얘는 지금 얘 하나가 조금 높아. 그래서 제가 키가 좀 높아서요. 자, 9.5cm고요. 자, 높이 사이즈 10cm고요. 얘도 이 색깔 자체가요. 지금 요거 하나. 좀 색깔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아이들은 짝짝이 약간의 그냥 단품. 그냥 진짜 단품. 짝도 못 맞춰. 맞출란 맞추죠. 근데 키가 좀 낮거나 높거나 그러더라고요. 자, 42번입니다.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디테일을 보시면 디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다리를 날씬하게 표현을 해주셔서요. 다리 요거요. 절대 부러지지 않는 다리입니다. 왜냐면 이 다리가 여기서 연결을 그냥 바로 시켜주신 거예요. 연결을 바로 시켜주셔갖고 이 다리를 따로 붙이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튼튼하옵니다. 자, 42번 5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조금 키가 낮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자 9.5cm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널찍한 수국 입장을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고 조금 진한 약간 팥죽색을 발라주셨죠. 그러면서 핑크 큐빅을 발라주셨는데 예쁩니다. 핑크 큐빅을 붙였는데 너무 예뻐요. 자, 43번 5만원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약간 또 연한 색 발림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구야, 입장 예쁘다. 너무 이쁘다. 자, 그리고 여기 다리 끝까지, 다리 끝에도 요렇게 지금 수국 입장 표현을 요렇게 해주셨어요. 아, 이쁘지요?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애가 있어 보여. 자, 나도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9.5cm고요. 자, 10cm입니다. 저는 뭘 해도 안 있어 보입니다. 새카맣게 타갖고요. 있어 보이질 않아. 어딜 가도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요즘. 저번에는 신발에 흙을 다 바르고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밤에 오밤중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조금 창피했습니다. 아주 하얀 운동화가 흙탕물에 어쩜 이렇게 새카만지 정말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좀 창피해갖고 고개가 바로 밑으로 그냥 떨궈지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좀 당당한 편이거든요. 좀 그 창피한 거 모르는 편인데 그날은 좀 창피했어. 머리는 산발을 해갖고 오밤중에 8시에 영화 보겠다고 극장을 갔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근데 진짜 요즘 극장도 한산하더라. 가니까 6명이 앉아서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재밌습니다. 저 스릴러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자, 44번입니다. 자, 화분 소개하다가 말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본 거 지치잡시러운 얘기하고 있어. 자, 45번입니다. 자, 5만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11cm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얘는 약간 단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58,000원짜리에서 5만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좀 작더라고요,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5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50분까지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쁜 아이들. 자, 프리티 제이 공방분. 자, 요 모란꽃을 참 표현을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화분 견고하고 단단하게 참 잘 표현을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이 화분 품어서 다육이 심어도 다육이를 잘 키워줄 것 같은 그런 화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또 프리티 제이 공방분 소개를 또 해드리면서 자, 또 다음 편 또 조금 더 사이즈 또 큰 화분으로 또 우리 프리티 제이 공방분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티몬이었습니다.